와요 보세요. 괜찮네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산타페 DM. 지금 대전에서 오셨고요. 이번 달 초에 그 중고차로 구입을 하셨고, 키로수는 이게 지금 2014년식. 키로수는 10 몇만 정도 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일부러 저희 매장까지 방문을 하셨고요. 차량이 많이 굵다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방문을 하셨습니다. 산타페 DM이고요. 이 차량은 라파 플러스 원 7개 할 거고요. 플러스 고급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하고요.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2개 장착을 할 겁니다. 장착 전에 엔진 소리하고 저희 기술 대표님이 한번 운행을 했는데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굼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동력 터보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라파 플러스 조합 세트로 지금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 한번 나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산타페 DM이고 대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멀리서 올라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2개 장착하고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여기 70km 있으니까 엑셀 뛰세요. 엑셀 떼보세요. 약 300m 계속 불러가죠. 시속 70km. 네, 여기서 70km 있으니까 브레이크 잡으면서 70km 맞추시고요. 자, 이대는 또 사장님이 밟고 싶은 대로 밟아보세요. 속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예. 엔진 소리도 많이 가벼워졌고. 예, 엔진 소리도 조용해지고. 제가 상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두 다 좋아질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엑셀을 좀 미리 뜨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차간거리가 가까워질 것 같으면. 원래는 차간거리 가까워져서 엑셀 딱 뛰면 속도 죽으니까 그렇게 운전하게 돼 있는데, 차간거리 가까워져도 가까워지게 됐을 때까지 가지 말고 가까워질 것 같으면 미리 엑셀을 뜨면 쭉 계속 갑니다, 차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느끼신 분은 차가 신차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계신 분도 많아요. 네.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면서 기아 변속되는 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부드러워졌잖아요, 미션이. 네. 그죠? 변속도 빨리 되는 것 같은데. 네, 변속도 빨리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뭐 한 2,200-2,300에서 바뀌었다면 1,800, 1,900에서 기아 변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RPM을 써도 이미 이 차가 힘을 쓰고 있다는 게 다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탄력 주행도 되니까, 항속 주행이 그냥 늘어나니까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 좀 오신 게 금뜸 현상이 많고. 네.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해서 오셨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엑셀 사장님 밟는 대로 얘가 반응을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밌게 바뀝니다, 사장님. 언덕 내려가서 유턴할 거니까요. 그냥 이 차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엑셀 뛰세요. 도봉산과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100% 다 뛰었죠? 네. 자, 계기판 한번 보세요. 네. 오히려 속도가 증가되죠? 네. 조금씩. 자,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자, 지금 엑셀을 떼고도 지금 저 밑에 빨간불까지 그냥 계속 간다면 600m를 그냥 공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 300m 앞에서 시속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밑에 가서 유턴할 겁니다. 사장님, 엑셀을 조금씩 덜 밟는 습관 가지셔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차가 잘 나가니까 지금 사장님이 자꾸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운전하는 게. 왜냐면 우리 거 달기 전에는 그 정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제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막 튀어나가니까. 이게 네. 차가 네. 브레이크가 갑자기 팍 먹더라고요. 네, 브레이크 그 유격도 좀 좋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엑셀을 좀 덜 밟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네, 뭐 어차피 브레이크 잘 들으니까 좋은 건데 퍽퍽퍽퍽 하면 안 되거든요.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네, 습관을 바꾸시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요. 이 차에 맞게끔. 그러면 그게 이제 따로 뭐 7, 80km 하면서 연비주행 할 필요 없이 그게 그냥 연비주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할 겁니다. 엑셀을 미리 뜨면 이제 부드러우실 거예요, 상당히. 지금 한 5분 정도 운전하셨거든요. 장착 전하고 후가 어떤 게 좀 틀린 게 있나요? 사장님 느끼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통면상 개선됐고요. 네. 네. 오르막길 네. 힘 좋아졌고. 동력 죽던 거 네. 잡혔고요. 네, 지금 일단 그 두 가지는 확실히 네. 느끼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차에 먹은 건 지금 우리가 장착한 게 세팅 기준은 한 70%, 75%의 세팅 기준이지만 그 기준이 맥시멈을 제가 아까 추가로 하는 걸 더 하게 되면 맥시멈이 되는 거고요. 75%까지의 그 설치를 한 게 100%라고 친다면 오늘 아마 한 60, 70% 지금 먹고요. 한 10일 상간으로 조금씩 차가 더 좋아져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내려가실 때도 운전 한번 해보시면서 다 느끼신 다음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아, 차를 예. 타봤더니, 아, 정말 좋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요런 게 좀 있던데요. 뭐, 불편한 거라든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100% 전화 다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일이 전화 드려서 잘 타세요. 이렇게는 좀 못하고 있는 것만 양해해 주시고요. 뭐, 언제든지 좋아지는 게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영상 같은 것도 하나 찍어서 주시면 예. 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한번 좀 타보세요. 예. 아마 효과 많이 보실 겁니다. 확실히 스타트도 많이. 네, 그죠. 지금 이게 언덕에서 기아 변속이 이렇게 부드럽게 원래 안 되거든요. 툭 치거든요. 그죠? 지금 기아 변속 살짝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이제는 타시다 보면 더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저쪽에 우리가 출발을 해서 여기서 턴하고 여기 올라올 때쯤 되면 사장님처럼 꼭 요 시점에서 말씀들 하시더라고. 이 오르막에서 전에는 이 정도 밟아서는 절대 못 올라왔는데 조금 밟고도 막 힘이 차고 나가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사장님처럼 그 타이밍에 딱 말씀들을 하세요. 보면 저 영상을 찍은 걸 보면 다 그러세요. 대부분이. 그럼 이제 가는 길은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 평지에서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면 차가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편안해져요, 차가. 진동소음도 타면 탈수록 더 좋아지고요. 산타페 참 좋은 차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저희한테 면으로 오는 차가 제일 많은 게 산타페네요. 제일. 이제는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미팅할 때는 그만큼 달기가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달고 났을 때 이렇게 확실히 느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야 했더니 진짜 기가 막혀 이런 말이 나오지. 안 그러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잘 그냥 그래요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안 다니기만 못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다산의 어리기둥 남양주시입니다. 정말 좋은 게 장거리 운전이 상당히 편해져요. 속도 올라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속도 올라가는 게. 그죠. 네. 막 뒤에서 뭐가 밀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죠. 그렇게 바뀝니다, 차가. 벌써 엑셀 뜨셨어요, 사장님. 내리막 접어뒀으니까.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게 되잖아요.
차가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잖아요. 경유차의 그 굽 뜸 현상 없고. 시속 70km 신호등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뭐 이제 1, 2차선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속도 없으시니까 한번 밟고 싶으시면 밟으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밟는 건 아마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한번 밟아보세요. 저속이든 고속이든 효과가 다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네.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도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기 때문에 네. 많이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엑셀에 발만 얹어놓고 있으면 돼요. 그죠? 네. 네. 그냥 고속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장님 생각해도 연비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사장님? 네. 좋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두세 달만 타도 비용은 빠지긴 한데 제가 뭐 요차가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되게 민감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올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차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차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차라도 차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더 잘 먹고 덜 먹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갔다 와봤더니 차가 정말 좋아졌어. 이제 확인이 됐어. 아까 제 라파 7개 달았는데 더 달면 더 좋은 거죠? 온 김에 3개 더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바뀌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악셀 때부터 한참 왔거든요, 지금. 그죠? 한참 왔죠? 네. 사장님 말씀 잘해주시네. 제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 없잖아요. 네. 그죠? 한참 그냥 이렇게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운전 얼마나 편해요. 벌써 엑셀 뜨셨어요, 저 빨간불이니까. 그죠? 네, 지금 뜨거든요. 저기까지 그냥 막 가요. 요 신호 다음 신호에서 유턴할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히려 차간 거리 지금 가까워지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아야 돼요. 이렇게 탄력 조정이 잘 됩니다. 지금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사장님. 차 이거. 여기서 유턴입니다. 지금 저기서 박스 때 먹고 거의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죠. 진짜로 새 차 된 기분 날 거예요, 사장님. 올 때 군 떠서 미치겠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 사장님 지금 기분 좋게 웃고 계십니다. 충청도 분들이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좋으면, 와, 좋다, 좋다가 아니라, 아, 막 웃으시면서, 아, 확실히 틀렸어요. 진짜 너무 좋은데. 네. 최대한의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사장님이. 다른 분들은 이제, 와, 내 차가 원래 이랬을 때 이랬는데, 와, 지금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말할 거를, 확실히 틀려요. 좋아졌어요. 이게 다야. 충청등들이 태어날 때는 제가 장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는 고민 안 하시고 오래오래 좀 효과 많이 보시면서 타시고요. 예. 가시는 길에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잘 나간다고 예. 너무 밟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제가 안 밟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한번 밟아주면 제가 알아서 쭉쭉 나가니까. 예,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사장님. 예. 오늘 멀리서 믿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